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김현정입니다. 김세별입니다. 최근 사립학교 분규가 잦습니다. 한 번 개인 재산을 들여서 사립학교를 설립하면 다시는 개인 재산으로 환원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공공의 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올 들어 이런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분규가 약 30여 건. 이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특히 사립학교가 전체 학교 교육의 약 40%를 차지해 공교육이나 다름없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사립학교 분규가 어떤 양상을 띠는지 알아보기 위해 최근 폐교 사태까지 이른 한 학교를 취재했습니다.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이곳의 한 학교에서 6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분규가 지역 주민은 물론 전국 교육 관계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읍내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한 초등학교. 폐교된 채 방치되어 있던 이 학교에 지난 5월부터 여중학생들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등하교 시간에 맞춰 임시버스가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몇 대 정도 요청한 거예요? 지금요? 네 대예요. 네 대. 초등학교에서 공부하는 중학생들. 점심 배식은 복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학교 시설이 본래 초등학교용이다 보니 자연히 여러 가지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스 타는 것도 힘들고 요즘 덥잖아요. 더 여름이니까. 네, 그 애들이 더워서 수업 시간에 체격 부채질하고 선풍기 넣고 하니까. 정우여중 거기에는 선풍기가 달려 있는데. 네. 거기서 선풍기 끼우라고 더워지니까. 선풍기가 안 달려 있으니까. 네. 수도관은 물 안 나와요. 네. 화장실만. 화장실만 네. 나오고요.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이곳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때 30명이 넘기도 했던 결석생 수가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출결 상황이 어떻게 돼요? 오늘? 아, 출결 상황은 6명. 밖에 체스 안 했어요. 중학교는 뭐 경매 체스 안 했어요. 이 학생들이 본래 다니던 학교는 장항읍의 정의여자중고등학교. 현재 이 학교엔 고등학생들만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느 학교와 별 다름없어 보이는 모습. 그렇다면 중학생들을 내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네, 다시 만나서 다시 할까 봐, 다시 할까 봐. 얼마나 어떻게 했길래 학교 이렇게 띄워놓기까지 했을까? 수업 2교시까지 받고 네. 다 그 소방대로 올라가서 고등학교인데 다 앞해갖고 다 못하게 넘쳐있었어. 고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연합해서 농성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합니다. 농성을 할 때 고등학교 학생의 임원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동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길산 초등학교로 옮겼고. 지난 2월 분규가 시작된 이래 이 학교에서 전학을 간 학생은 전교생 700여 명 중 160여 명. 교사들도 43명 가운데 30명이 해직된 상태였습니다. 아니, 내 서류 가지러 왔는데 나 내 서류만 가지고 간다니까. 아니, 아니, 서류를 가져. 아니, 그 당 들였잖아. 애들 그 당 필요. 아니, 근데 꼭 이 시간에 그냥 그런 말에 들어가서 보이지 말고 들어가서 거기 선정 아니잖아, 시방. 뭐, 나 당신 만나려고 했어, 그자도. 당신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라고. 예? 그럼 뭐라고요? 선생님이라고요? 뭐라고 얘기해봐. 제가 그 정도 잘못했습니까? 내 얘기 들어보라고 그러는 게 양말아. 이야기만 그래서, 들으면 도저히 통상적인 교사와 학부모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저기 뭐야 그 어?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뭐 자꾸 인간적으로 당신 내두고 얘기를 듣고 떨었어. 아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네, 됐어요. 저는 뭐 저기 나가시라고 빨리 나가시라고 들지 마 나가. 애들 공부해야 돼 나가.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장기간 수업을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자식들 망가지는데 선생님들 말대로 자기들은 목이 달렸다고 그냥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선생님들 말대로 우리 애들 언제까지 망가지는 거 방관만 하고 지켜봐야 됩니까? 해직된 교사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대전에 있는 충청남도 교육청 현관. 5월에 시작한 농성이 한 달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학생들을 떠나 있어야만 했을까? 어떤 측면에서든 하여튼 그러니까 하여튼 수업을 이렇게 못한 점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 학생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학부모님들에게도 죄송한 그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그대로 두고 그 수업이 진행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만 이제 그 문제를 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곳에 모인 31명의 교사들 중 한 명은 정직, 한 명은 해임, 그리고 29명은 파면된 상태입니다. 오랜 농성에 지친 모습이지만 뜻을 굽힐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줄곧 주장을 했던 것은 지금 현 그 재단이 존재하는 한 우리 아이들은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리 재단을 몰아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싸움을 했던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민주적인 임시이사가 파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임시이사가 파견될 때까지는 비록 그 길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사태는 지난 2월 4명의 교사가 같은 재단 소속 섬 학교로 전보 발령이 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전보 발령 관계는 다른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전혀 알지 못했고 그날 직접 전화를 해서 와보라고 하는데 와보니까 발령이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사전 아무 협의도 없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렇게 발령이 난 걸로 생각됩니다. 확실합니다.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이 네 명의 교사들은 전보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해당자다라는 것을 본인들에게 사전에 통보하셨는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또 하나 얘기합시다. 사전에 통보했던 사후에 통보했던 간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새삼스럽게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얘기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 후 교사들이 제기한 교원 징계 재심 청구는 교육부에서 기각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재단의 비판적인 교사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서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영어과 교사 5명은 모든 평균 시수보다도 더 많은 수업 시간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저희들 상식으로는 그 학교에서 결혼이 돼 있으면 거기에서 신규 채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20시간, 16시간 수업을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역시 학교 운영위원회 교사위원 같이 회계를 좀 투명성 있게 해달라 그래서 요구를 했고 학교 운영위원회 참석을 해가지고 운영위원 다 있는데도 그 얘기 했어요. 분명히 이건 학교에 지금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되고 여기 나온 바가 98년도에 감사 기록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랬으니까 좀 깨끗하게 좀 해라.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투명성 있게 좀 해달라. 그걸 몇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정의 여중고는 98년 종합감사 결과 학교 관계자들이 총 58건에 걸쳐 6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이사장 이하 교직원들이 징계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해 왔는데 그 결과 보복 인사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원희 중학교에서 10여 년 있는 사람을 골랐더니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올라고 하니까 과목이 맞는 거예요. 과목 맞는 사람들이 걸린 거예요. 이 교사 네 사람의 과목. 아이들이 망가진다. 부당한 결국 전보 조치에 대한 반발은 동료 교사들이 동참하면서 교권 침해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하다못해 인근 옆에 있는 뭐 도시로라도 뭐 뭐야 가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전보를 냈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의 얘기나 사정이나 근황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된 상태에서 그 사람이
수락을 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물며 그런 섬으로 가는 걸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의지나 협의가 한마디도 없었다는 건 그거는 도저히 뭐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강자의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월 2일 개학과 함께 학생들이 학교에 나왔지만 수업은 진행되지 못했고 오히려 학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로 수업 파행이 이어지게 됩니다. 수업을 당연히 할 수가 없죠. 선생님들께서 거기 중학교 현관에 나오셔가지고 농성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태에서 선생님들께 수업을 해달라고 할 수가 없었고요. 저희들도 그런 상태에서 선생님들께 수업 받기 싫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학동에서 운동장으로 나와서 전교생들도 운동장으로 나와서 같이 농성을 했죠. 기독정신 외면하는 기복선을 찾으나! 그런데 사태가 이렇게 확산된 것은 전보 조치 이전에 숱한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교사와 학생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요, 이사장님도요, 오시면요, 항상 이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들 앞에다가 두고요, 저희 다 있는데 삿대질하고서 심하셨으라고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죠. 적어도 저희 가르쳐준 선생님께는 그래도 인격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사들은 그동안 교권 침해는 물론 인격적 모독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교생인 저한테 전교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년 근무 경력을 말씀을 하시면서 16년 근무했다고 하니까 골 빼먹을 만큼 빼먹었다. 싸가지 없는 뭐 이렇게 XX.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교조 가입을 했나 안 했나 물어보고 몇 년 뒤에 들어왔나 물어보고 갑자기 왜 그렇게 인상이 더럽냐 그러더니 심지어 선생님들 집단을 동물농장이라고까지 비유를 한 정도면은 어느만침 인격적인 과연 그분이 교육자인가 아니면 장로님인가 학교 설립자인가 이렇게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교사들이 이사장의 퇴진까지 요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재단 비리 문제라고 합니다. 수차 비리가 적발되었는데도 학교 운영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8년도에 종합감사에서 6,600만 원의 유용사실, 그리고 이번에 재감사에서 2,500만 원의 횡령사실을 밝혀냈는데 총 9,100만 원이면 학생 1인당 그 13만 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꼴이거든요. 지난 88년 비위 행위로 승인 취소되었던 전 이사장이 지난해 이사로 복귀해 올 3월 감사에서 또다시 비리로 고발된 만큼 개혁 차원에서 현 이사진을 전원 승인 취소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당연히 중재하는 입장에서 일단 그런 교권과 또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러한 임시이사 파견이라는 조치를 취해놓고 이 정상화의 길을 모색하고 학교를 제대로 일단 그 수습하는 것이 옳은 그런 그 방안이고 그런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도 감독의 책임이 있는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일까? 지금 이제 만약에 관선이사 임시이사를 보낸다고 하면 요조항이거든요. 이 현전 부당 등으로 인해 당해 학교 법인이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게한테 요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의 해석에 대해서 이제 이게 저쪽 주장하고 우리하고 보는 시각의 차이가 큰 거고. 저쪽이 어디입니까? 저 교사들이나 전교조 주장하는 거는 이것도 충분히 된다고 이제 자기들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전교조나 재단은 서로 의견이 다른 이해 당사자고 네. 지도 감독하실 분은 여기 교육청인데 교육청이 결정 내리셔야 될 거고요. 글쎄요.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입장에서는 88년의 경우도 있고 과거 경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 가지고 지금까지 나타난 상황입니다. 이걸로 해서 임시이사 보내기는 지나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학생들이 교육청에까지 가서 시위를 하는 등 수업 파행이 계속되자 학부모와 교육청이 중재에 나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합의 내용은 농성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교사들이 3월 10일자로 복귀해
앞서 청구한 교원 징계 심의위원회 결정이 날 때까지 근무토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로 들뜬 마음으로 등교했던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 그러나 뜻밖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업에 들어가지 말아라. 아, 왜 우리가 수업 못 들어가냐. 어제 교과목 합의 내용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수업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교장한테 자꾸 수업권을 요구를 했죠. 그랬더니 교장은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오랜만에 선생님을 만난다는 기대에 들떠있던 학생들은 원의 중학교에서 온 교사들이 수업에 들어오자 다시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했죠 일단은. 그 선생님 들어오나. 말아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그 우리 원래 저희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 들으니까 우리도 놀랬고. 선생님 들어올 때마다 거의 수업법을 이렇게 떠들고 그냥. 결국 지켜주지 못할 약속을 해준 격이 되는 교육청. 무엇이 문제였을까? 어느 정도 합의서대로 4명 교사가 가서 옛날에 하던 수업을 그대로 재심 결정 날 때까지 했으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까지 거기에 솔직히 얘기해서 근무라는 개념은 수업을 주는 걸로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그건 교장이 알아서 현명하게 조화롭게 할 줄 알았던 부분인데. 그렇다면 교장이 교육청의 뜻과 다르게 독단적으로 수업을 주지 않았다는 것일까? 3월 10일, 9일 날 합의서 작성하고 3월 10일 날 왔어요. 근데 3월 10일 날은 수업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사장님이 수업을 주지 않기로 했다. 여기서만 그냥 있기로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사장과 교육청 간에 또 다른 합의서가 있었고 근무에 관해서는 구두로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는 교육청과 합의하실 때 예. 교사 4명에 대해서는 과원 교사로서 수업은 안 주기로 예, 예. 이렇게 교육청과 합의. 예, 그건 증인이 많습니다. 또 자기들 양심적으로도 다 뭐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 내놓고 얘기한 거니까. 이사장의 말대로라면 교육청은 교사들과는 수업을 준다는 합의를 하고 이사장과는 수업을 안 준다는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거는요. 근무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습니다. 예, 서로 상식선에서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만 저들이 알고 있었죠. 예.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예. 뭐 인터뷰에서 그때 하실 때 네, 근무는 네. 당연히 뭐 누가 생각해도 예, 예. 수업을 포함하는 것이다. 예. 라고 이해되겠군요. 네, 네. 교사들이 이중 합의라며 반발하자 결국 원희준 교사와 전보 교사에게 수업이 반반씩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가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원산도에서 온 선생님이 미리 출석부를 들고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종이 나자 제가 교장실에서 바로 나와서 제 수업을 확인하고 학년을 바꿔서 들어가서 두 선생님이 교탁에 있었는데 학생들 앞에서 두 선생님이 어쨌든 마찰이 있으면은 학생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지 않고 혼돈을 가져올 것을 그러한 것이 예상이 돼서 그 미술 선생님에게 정말 이 자리에서 난 수업을 하러 왔었고 바뀌었으니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수업과 받기를 원한다고 소리를 냈을 즈음 그래서 그 앞에서 싸우는 모습은 적어도 보여주지 않았어야 되지요. 그래서 교사의 양심을 가지고 다시 나왔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계속 수업 거부를 했었지요. 제가 나오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교생 700여 명 가운데 180명 정도가 전학 및 자퇴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수업 파행을 이유로 전보교사 4명이 파면되고 맙니다. 그러자 교사들은 교육청으로 가서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고 이사장은 이들에게 한 명 해고, 한 명 정직, 그리고 29명에게 5년 이내에는 교직에 다시 설 수 없는 파면이라는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교사 43명 중에 30여 명이 대량 파면됐다. 네. 이건 유례가 없다. 네.
질문은 어떻게 하세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300명이건 400명이건 말이야. 어? 교사의 도를 가지 않은 사람은 파면 당연히 해야 돼요. 내가 파면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분들은 교사로는 자격이 없다고 봤어요. 왜? 이 사람들이 다른 학교에 가서 다른 학생들을 망칠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은 다른 학교에 가서 다른 학교도 망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 하나 망하고 우리 학교 학생들 망친 것으로 끝장을 내자고 해서 파면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교사들의 학교 방문을 막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학생과 교사에게 가스를 뿌리고 다른 학부모를 폭행하는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서천 정의여중고 김옥선 이사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계속된 학내 분규 때문에 건학 이념이 실종되고 수업 거부에 폭력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더 이상 학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교육은 할 수가 없으므로. 이사진 자진 사태로 관선 이사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폐교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관선 이사가 와서 우리의 법인이 그 기독교적인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저해가 되고, 또 원희중학교도 있는데 원희중학교까지 관선이사에다 맡기고 이런 것은 우리 이사들이 다 원치 않는 일이고, 또 관선이사가 나올 만한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법정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관선이사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있는 동안에는 또 그만치 학교가 숙대밭이 또 되고 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관에서 원하시는 대로 관의 입장도 하고 또 우리도 아이고 노력과 최고의 지혜를 이사장의 폐교 결정에 대해 교사들은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학교의 중심은 학생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가 존재하는 것이고, 뭐 학생이 없다고 하면 사실 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단지 그 현재 학내 분교가 진행 중이다라고 해가지고 학교를 폐교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학생을 도외시한, 학생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재단의 폐교 신청서 제출과 교육청의 폐교 인가라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정의여자 중고등학교.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 아니요, 후회는 좀 하죠. 선생님들을 잃었고 지금 잃은 게 너무 많죠. 선생님들도 잃고 친구들도 전학 갔으니까 잃은 셈이고, 그리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그 상처가 언제 아물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아물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것도 잃은 7년? 잃은 게 너무 많아요. 눈물도 많이 잃었죠. 맨날 울었으니까. 그동안 울려도 많을 텐데. 그리고 사회에 대한 믿음도 잃고 마음도 잃었죠. 그리고 더 냉정해진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사회에. 학생 수 부족이 아니라 학내 분규로 인해 사상 초유의 폐교 사태에 직면한 정의여자 중고등학교. 이번 사태가 향후 다른 사학 분규 해결의 모델이 되어서 제2, 제3의 폐교 사태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사학 분규의 이면에는 이렇게 내가 세운 학교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경영진의 잘못된 생각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내 학교라는 생각은 때로는 학교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봉천동에 위치한 서울미술고등학교. 이 학교의 문제는 한 교사가 학교 비리를 언론 내 제보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이사장의 아내는 교장, 딸은 교사 등 친족 체제를 이루고 있던 이 학교에 대해 특별 감사가 실시되었고, 실기 지도비, 재료 구입비 등 곳곳에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단적인 예가 석고상을 2,200만 원어치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영수증. 상점 주인을 만나봤습니다. 서비스도 없다. 그냥 그렇게 이게 어떻게 쓰죠? 2,200이 된 저기 대학교에 저기 홍대 같은데 저기에도 실패적인데. 감사 결과 드러난 불법 조성 자금 액수는 16억 원대. 이에 대한 환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이사장이 고발되고 관계자들에게는 중징계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교권 침해라는 측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부부 교사를 두고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서명지가 돌려졌고 이 부부를 앉혀놓고 집단으로 사임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견디다 못한 남편 교사가 결국 사표를 내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것은 중대한 교권 침해. 학교를 찾아가 당시 상황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정식 취재를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처음에 그랬잖아요. 약속 자체가 수요일까지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럼 진실을 말하지. 교장이 인터뷰에 응하려 했지만 시동생인 이사 등 측근 직원들이 한사코 취재를 방해합니다. 혹시 교사들한테 뭐 어떤 사직을 권고하거나 강요하시는지. 권고사직 이야기를 하자 먼저 부부교사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학교에 부부교사가 있었는데 그 부부교사가 이제 그 교무실 쪽에서 많은 저기가 있으니까 부장들, 교감 매년 나오는 게 뭐냐면 학교 현장에는 부부 교사가 있는 것이 정서에 맞지가 않아요. 아, 불편하다. 불편하다. 결국 부부 교사가 청소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업무상 불편하다는 일부 교사들의 비상식적인 문제 제기와 집단 건의를 학교 측에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애들이 지금 사춘기이기 때문에 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모든 걸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왔을 때 애들은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부부교사가 딱 탄생되니까 화장실에서 낙서받는 거예요. 최근 참여연대 등 4개의 사회단체가 서울미술고 비리 해결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고 서울미술고에 대한 재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 작년에 그 서울교육청 감사에서 밝혀졌다고 하는 그 부분도 실제 96년 이전까지의 서류는 그 모두 파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자료들을 더 이렇게 그 보완해가지고 그 96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의 사실들도 다시 좀 밝혀달라고 하는 서울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하게 되었는데 지난해 실시된 감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오히려 재단 측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감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내용에 대해서만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저희가 그때 우리 감사를 나가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전반적인 감사를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현재 제기된 부정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기간을 무한적으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주력을 해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한 겁니다. 입학하기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불법 실기지도의 경우 지난해 감사에서 4,900여만 원의 운영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이것은 97년에서 99년까지 감사 결과만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입학 전 불법 실기지도가 그 이전부터 줄곧 시행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6년 가정통신문이거든요. 우리도 있다고 봐요. 그건 예, 계속 예. 있어. 아니 자기네도 그냥 그 전에도 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입학 전 아 자기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네들도 입학 전 실기지도는 그리고 그 자체를 당연히 이건 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건 무조건 이렇게 입학 전 실기지도는 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 결과에는 97년부터라고 한정 지으신 거는 왜 그러십니까? 거기서 이제 일단 97년 그 이전 서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당시 이 학교에서는 행정실장이 회계 자료를 임의로 폐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청 감사 관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한 한계를 표시합니다. 저희가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걸 발부받아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통념으로 보면 뭐 다른 데 감춰놓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 관계되는 사람 뭐 가택수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계에서 내놓지라고 계속 부정을 하고 없다고 함께 되면은 우리가 그걸 서류를 받아다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학부모 기부금의 경우 96년부터 3년간 1,900만 원을 접수해 학교 운영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별도 통장에 보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학부모 대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나온 액수입니다. 그런데 96년 작성된 학부모의 모집 인원, 금액에 대한 교감의 면담 자료에 감사 담당자들도 1,900만 원이란 액수에 의문을 표시합니다. 1,900만 원인데 3개 년 동안 어떻게 1,900만 원밖에 없느냐? 예. 근데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 시각은 좋고요. 지금 요것 요 방법을 이해하실 게 이 사람도 참 여기 누가 제보를 했는지 모르지만 나쁜 사람이 이거 있으면 우리한테 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정확히 밝혀지지. 주지도 않고서 우리가 무슨 뭐 어차피 모든 게 저런 상당히 예. 개연성이 상당히 있잖아요. 저런 정도 자료라면 우리가 가면은 상당히 밝혀야 될 수 있어요. 개인 명의 유치원을 법인 명의로 돌리고 실기 지도비를 환원한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재단.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 화살을 돌립니다. 상식도 정하지 않고, 어? 이거는 거짓이 판을 치고 정말 그 어? 있을 수 없는 응? 그런 그 사람들의 주의 주장이 어? 판을 쳐가지고 한 학교의 현장을 황폐화시키는 것을 어? 내가 2년 동안 겪었어요. 서울미술고등학교 측이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 소송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받아들여져 부득이 서울미술고등학교 취재 내용 중 일부가 방송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제가 불거진 후 서울미술고등학교의 이사장은 그 자리를 사임하고 대신 자형이 그 자리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친인척끼리 자리를 주고받으며 사퇴와 복귀를 거듭하는 것은 사립학교 재단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리재단의 복귀 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데요. 또다시 불붙은 상문고등학교의 분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진흙탕에 빠져버린 상문고를 살려내자! 서울시 서초구에 자리한 상문고등학교. 지난 6월 2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린 한 건의 판결이 상문고등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난 1월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이사진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 6개월 만에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는 그런 참담한 심정이 듭니다. 상춘식 전 교장의 부인 이 씨를 이사장으로 한 이사진의 복귀에 학생들 또한 난감해합니다. 전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근데 그게 다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은 솔직히 저로서는 당황하고 또 정말 그 울분하고 그런 건 참을 수가 없어서 상문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그리고 청와대 신문고에도 많이 올려봤는데 도덕보다 법이 앞서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사회를 보면서 참 비통하다고 느꼈어요. 상문고 분규의 역사는 길지만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발단은 94년 교사들이 양심 선언을 하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우가 나왔어요. 예. 우가 나왔는데 장방은이라고 하는 교감이 오더니 예. 이거 이사들인데 이렇게 지금 되냐고 해서 아 이렇게 나온 걸 어떻게 하냐. 자기가 그 이렇게 위에다 엑스큐를 하고 예. 옆에다 수를 썼어요. 그러나 당시 교사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상춘식 전 교장은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작년입니다. 작년. 작년 사람 돈은 걷었어요? 안 걷었죠. 돈 조차 안 걷었어요. 네. 찬조금 걷은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예, 네, 전혀 없습니다. 전혀 걷은 적이 없어요. 예, 걷은 건 아주 지쳤습니다. 찬조금을 걷으라고 학급에 할당하신 적도 없어요? 없죠. 그런 일을 왜 합니까? 저는 돈 걷어서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장담은 곧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별감사를 통해 횡령 사실이 밝혀졌고 재판에서 17억 3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들이 물러난 후 5차례의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학교를 운영했는데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학교는 정상화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1일
과거 횡령금의 변제를 조건으로 한 이사 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져 상씨의 처, 누나 등 상씨의 측근들이 교육청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을 받았고 지난 1월 10일 상씨의 처가 이사장에 선임되었습니다. 본인도 나름대로 앞으로 내가 운영을 참 잘해보겠다.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보고 학교 운영을 잘해보겠다는 나름대로의 그 각오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그걸 이제 받아들여 준 거죠. 법적인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유자는 물러가라! 자진사퇴! 살길이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다고는 하지만 상문고 학생들과 교사들은 이사장 취임에 맞서 연일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의원들이랑 학생들이랑 다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그 구재단이 다시 복귀하게 되면은 끝까지 다 같이 싸울 거라고 다들 얘기했거든요. 교사들도 거리로 나섰습니다. 삭발식, 교육청 항의 방문 등의 시위 과정에서 교사 3명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믿었죠. 믿었는데 7년이 지금 6년 지나고 7년째 되죠. 아직까지 사회는 변하지가 않았더라고요. 그것이 저희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이고 참 암담했죠. 어떤 분들은 저희가 거기 교육청 관료들한테 이야기할 때 정말 이 대한민국의 사리밖에 선생으로서 정말 이 땅에 태어난 거 후회할 정도다. 만약에 그 부패자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운영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우리 양심 가지고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못 시키니까 죽을 각오로 싸우자. 그래서 1월 26일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한다는 각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 등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복귀는 학교 설립자인 상씨 문중에서도 나서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학교를 그 마수에 다시는 넣지 않겠다. 그게 우리들의 지금 아주 정말 당찬 그 각오입니다. 어쨌든 잘 되리라고 믿긴 합니다만은 만약의 경우 이게 다시 상춘식이 이쪽이 소송에서 1심이지만 이긴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 학교는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석 달간의 치열한 법정 싸움 끝에 결국 복귀하려는 이 씨 측이 1심에서 승소를 한 것입니다. 이들의 임원 취임은 적법 절차를 밟았으나 교육청이 임원 취임을 승인 취소한 것은 공공성을 고려했더군 하나 농성 등 불법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 임시 이사단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건 교육을 위한 결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사장님 신분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오늘부로 저희들이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더 이상 법인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법원 판결이 있은 그날로 상문고의 법인 통장은 인출이 정지되었습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원칙대로 하자고 원칙대로. 문배재단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 거? 판결 다음 날 새벽 6시. 수업에 들어가기 전 상문고 교사들은 다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 상문고를 온전하게 올려놓는데 모든 힘을 다 바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꼭 지난 과거가 묻힐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이 학교가 그쪽 재단 거라고 해도 저희가 여태까지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또 다시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하면은 법이 진짜 그런 사람들을 편을 들어준다면 법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비리재단이 복귀하는 것을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이 학생의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은 어쨌든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사립학교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이 개학되었으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인데 그 내용을 취재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중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리로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라도 2년만 지나면 다시 교육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깨끗해야 할 교육의장이 혼탁해진다는 지적입니다. 또 문제학교에 파견되는 임시사의 임기가 2년으로 제한되어 비리 관련 인사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입니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재단에 비리가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사진을 해체를 하고 임시사를 파견을 하게 되는데 임시사를 파견했을 때 그때 임기를 지금 현재는 없는데 그 임기를 주게 만들어가지고 학기가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 정상적 운영이 흐트러져가지고 과거에 비리를 저질렀던 구구재단 쪽 사람들이 예, 다시 복귀하게 만드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도 해가지고 지난번 그 이 법 개정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었죠. 그렇다면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 추세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이 개혁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작년도 그러니까 15대 국회에 교육위원들 중에는 사실은 그 이해 당사자는 상임위원회 의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게 하나의 관행인데 작년도에는 사립학교 이게 재단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그 교육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막 그와 같은 교육위원들은 의정 활동을 통해서 그런 그 사립 재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는 16대 국회 교육위원들 손에 쥐어져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가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때 그때 그 사학의 발전이 기본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번 그 16대 국회에서 반드시 만들어줘야 합니다. 90년에 개혁됐던 사립학교법을 이번 16대 국회에서는 바로 잡아줘가지고 사학이 근본적으로 투명성과 민주성이 확보될 수 있게끔 장치를 해줘야 합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립학교 분규는 비리 경력이 있는 재단을 추방하자는 교사들과 합법적이므로 얼마든지 복귀하고 인사권,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재단과의 소모전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서든 사립학교 분규의 최대 피해자는 학생들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걸린 것이 교육인 만큼 이번 16대 국회에서는 눈앞의 작은 득실을 떠나 사립학교법이 정말 진지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언급된 충남 장항의 정의여자중고등학교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정의여자중학교, 고등학교와는 무관한 학교임을 밝혀드립니다. 방송 후에 방송에 출연했던 출연자나 제기됐던 문제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저희 PD수첩에서 만났던 한 가족을 후속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방송진흥원 주간 프로그램 20일 시상식에서 저희 PD수첩 남편을 돌려주세요 편이 공동체 부문에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3월 PD수첩은 외국인 남성과 결혼, 남편의 체류 자격 문제로 남편과 아이들을 파키스탄으로 떠나보낸 정미숙 씨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에 대한 비자 정책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어? 아이스크림 안 먹어? 그럼 엄마한테 갈까? 어? 엄마한테 갈게, 이따가 갈게. 그리고 지난주 김포국제공항에서 초조하게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정미숙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규제를 풀 저기 허가 해제하시면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앞으로 여기서 살 경우에 일반 출입국 관리법 위반하지 말고 잘 살라고 그렇게. 방송 후 법무부에서는 자녀 부양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입국 규제를 해제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떤 코드를 취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날 정미숙 씨는 5개월 만에 남편과 쌍둥이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야. 엄마야. 그 사이 쌍둥이 다빈이, 우빈이는 벌써 엄마와 서먹해져 있었습니다. 왜 그래? 왜 안 와? 엄마를 왜 몰라?
됐죠. 이제 다시 합치게 됐네요, 가족. 근데 왜 이렇게 잘 쪘어요? 애기들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엄마도 5개월이나 차이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은데. 험악한 기운을 없애는데 좀 시간이 걸렸지만 가족 모두 다시 만난 것만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도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남편 주베르칸 씨는 여전히 몇 달에 한 번씩 비자를 연장하며 살아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정미숙 씨와 같은 경우의 가족들이 하루빨리 제도적인 보호 아래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